자, 오늘 하는 말 시편 63편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3편 3절. 63편 3절. 시편 63편 3절.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며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라든 내가 내 침상 위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리이다. 자, 여기서 지금 2절에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일찍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3절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입술의 열매. 예.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가 나오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그 감사함. 입술의 열매라 그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요 3절에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랬어요. 목숨보다 여러분의 이 지금 이 목숨보다 낫대. 세상 사는 이 목숨. 주님의 자애가 loving kindness라고 그러죠. loving 자애. 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왜 낫니? 그 이유는 주님의 자애는 우리 생명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주님의 자애는 우리 목숨보다 길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애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줘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목숨보다 훨씬 나은 거죠. 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자애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애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자연적인 거 이상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것들을 주님의 자애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슈퍼내추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자애로서 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요새 보면 생명 파리 같지가 그렇죠? 파리보다 못해. 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대.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주신 것을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찬양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죽을 일이 세고 셌어요. 이번에 리버사이드 경찰 그냥 서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완전 개 죽는다. 개 죽어. 개도 그렇게 안 죽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지금 특히 하이웨이에서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매일 죽을 일이 쌌어. 여러분아 몇 번 하나님이 살려줬어. 차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또 죽을 뻔했네. 아이고 또 죽을 뻔했네. 아마 여러분 운전 잘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솔루션이 없어. 근데 주님의 그 자애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터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찬양 안 할 수 없어. 찬양 안 하는 사람이 그 정신병자. 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맛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를 찬양하면 당연한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게. 그 다음에 사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는 손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기도,
기도한다는 의미가 커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주님을 송축한대. 주님이 여러분이 bless. 여러분 주님을 송축한대. 주님이 우리 bless한대. 근데 여러분이 bless.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해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찬양으로서,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의 희생으로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주를 기쁘게 해. 주를 송축해.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올려. 그거를 못하면 문제가 인정돼.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자애를 맛본 사람은 당연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주님을 찬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불평하기 전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요만큼 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근데 대부분의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불평하고 비르는 쓴감정. 그래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5절에 보면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며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를 내가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리라. 여러분이 그 혼이 여러분 혼이 괴로우면 얼마나 괴롭지 않아요? 영적으로 괴롭고 혼 육신의 괴로움보다 영 혼이 괴로운 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육신의 아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영 혼이 괴로운 거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고 그 혼이 골수와 기름진을 배부르다 이게. 그러면 주님한테 오면 쉼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한테 와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내 혼에 쉼을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에 쉼이 없는 사람은 미저러워. 저런 일 생기는 거지 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냥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 복수하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아니면 그 지금 크리스도 그 자기의 그런 일상생활로 인해가지고 디프레스가 온 거거든요. 딱딱. 사람이 디프레스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죽고 싶다. 그 친구는 죽기 전에 그러면 내가 보복을 하고 죽겠다. 이왕 죽는 거 이거지. 둘 중에 하나는 자살을 택하든가 남도 자기가 복수할 사람을 죽이고 죽든가 그런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혼이 미제로 그런 거죠.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총 좌에 자비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아야 돼. 영적으로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를 6절 내가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줄 알았어. 여러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해.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자요. 주님 오늘도 무사히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잘 막아주셨다, 보여주셨다. 주님하고 대화를 하냐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준 걸 생각하냐고, 기억하냐고. 여기서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 예, 경비 중, 밤 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리라. 그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밤에 경비할 때 얼마나 지겨워. 어? 나는 군대 있을 때 구원 못 받았으니까 맨날 그 어? 지겨워가지고 밤에 경비 있을 때. 어? 네? 그렇잖아. 억지로 그냥 밤에 끌려나가듯이 개 끌려나가듯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밤에 경비 서라고 뭐 아멘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크리스라는 애도 구원받은 저렇게 안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한국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 그 사람들이 혼에 풍족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기름지고 배부르고. 응? 혼이 황폐하다. 뭔가가 부족한 거야. 어디에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무슨 부흥회가 나오면 우르르 가고 뭐 하다가 저 목사가 설교자가 우르르 가다가 세월 다 보내. 10년 다 보내. 20년 다 보내.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야. 우리는 그럴 게 없는 거야.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이 조용히 산속에 가가지고 한 달간 조용히 주님의 말씀만 읽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더, 여러분 직장생활 때 바쁜 것 같죠? 목회하다 보면 더 그렇다고 사실. 좀 책 보려고 그러면 따라라. 괜히 바쁜 거예요. 괜히. 정말 그런 시간의 중요함. 조용히 주님과 같이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 그런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피폐하냐, 사회가 저렇게 피폐하냐. 제가 봤을 때 참 사탄이 염려해. 인간에게 절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안 준다. 응, 그러면 다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시간을 딱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조금만 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진리가 뭔가 좀 한 5분이라도 쉬어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지옥 안 간다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5분이 어딨어? 그냥 세상 쫓아가는 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다면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멈추고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많이도 필요 없어. 단 5분 10분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발전해. 근데 구원받아도 그냥 맨날 그냥 그런 시간이 없이 주님과의 시간 안 갖고 맨날 하고 그냥 맨날 뱅글뱅글 돌다 그 자리에 있는 영적으로 성장 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기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많은 시간 필요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하나의 뜻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 내가 왜 이런 것을 했는가? 그게 잘 된 것인가? 성경에 따라서. 간단하라고. 그걸 자꾸 스탑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쫙 없애버리면 거기에 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에 넘어가는 거야.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할 때 속지 말아야지.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기 시간을 가져야지. 주님과의 시간. 그러면 달라진다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사는 줄? 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도 않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왜? 단 몇 시간, 몇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
그때 여러분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문제는 여러분에 대한 도움을 청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이 무슨 도움을 청하겠어 욕심적으로 죄 짓고 사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준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맛봐야 돼 선언자로 믿는 사람이 항상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그 다음에 독수리 이런 두 가지 주님의 날개에 대해서 나오죠 주님 보호해 주십니다 8절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한심하죠 교회들이 지금 노래 난 몰랐었는데 그 시계 고치러 시계방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약간 동양 선교 그 동양 선교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교회 거긴 그 사건을 잘 아는 나만 가면 그냥 그 기독교의 그 비리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내 스파이 목사님 아셨어요 뭘 오정현이가 박사학위 베껴가지고 이번에 걸렸어요 난 누군가 신문에 한번 봤어요 뭐 한국에서 뭐 어느 박사 뭐 박사학위 비리 뭐 논문 베껴가지고 뭐 저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알아. 난 노정현이 그랬는지 몰랐거든. 요번에 뭐, 그 오카나미 아들하고 뭐 빌딩 때문에 그런 것만 알았지. 박사학위 논문 베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건 몰랐어. 그래, 기존계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을 가까이 따르는 거야. 줄을 따르는 게 가까이, 여기 본문에 줄을 가까이 따르고 따르겠어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줄을 가까이 따르는 주를 가까이 따르지 않아. 왜?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니까 주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를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하나님을 알아야지 주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 인간이.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것만 찾는 거예요.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주님을 알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쫓아가고 잘 쫓아가세요.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주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 네? 특히 구약에서 9절 그러나 나의 혼을 찾아 그것을 멸하라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리이다. 자 나의 혼을 찾아 그것을 멸하라 하는 자들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게 더 낮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lower parts 더 낮은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지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어요 지구 거기에 lower parts lowest parts 낮은 곳이 있고 더 낮은 곳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못 보니까 답이 안 나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만들어놨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전자판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근데 지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걸 찾았지만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 표면이 크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5마일에서 25마일이에요. 이게 5마일에서 25마일이면 버뮤다 트라이앵글 같은 데는 깊이가 5마일이에요. 거기 여러분 버뮤다 트라이앵글 스토리 알죠? 그쪽에 가면 그 콜럼버스도 거기서 이상한 물체를 보고 이상한 것도 경험당하고 거기서 비행기가 사라지고 배가 사라지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 표면이 5마일에서 25마일이면 거기는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바로 거기랑 뭐랑 붙어 있어요. 그 뒤로 멘틀, 그 다음에 아우르코, 이너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 이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댐네이션이 있고 그레이러 댐네이션이 나오고 더 로이스트 팟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헤베 주님께서 더 낮은 지옥에 간다. 더 아주 낮, 가장 낮은 지옥에 간다. 그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이 사람들 그려놓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점점 뜨거워진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맷도고 뭐 다 지내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옥 성경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 거짓 목사들, 얘네들 다 이제 제일 낮은 지옥에 가는 거야. 제일 뜨거운 거야. 이놓고. 거기는 용광로처럼 그냥, 그냥 철들이 그냥 물이 돼가지고 끊는.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더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크러스트, 그 다음에 멘틀, 그게 1800마일, 그 다음이 1400마일, 이 사람들이 맞대면, 그 다음에 800마일, 이렇게 중간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800마일, 1400마일, 1800마일. 그럼 3200마일, 4000마일이야. 반지름이 4000마일. 그 안에 도란스처럼 이렇게 가고 뱅글뱅글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발음의 스피시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안 믿는다. 안 믿어요. 55편. 15절에 보면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한지라 하였어. 이게 damnation이라. damnation. 네? 주님께서 How can you escape from the damnation of hell? damnation. 이 hell이다. damnation. 요게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멘트예요. 1800마일 고기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상하죠? 성경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14절 위선자의 선량자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 있으리라. 이런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켜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라. 더 큰 심판. Greater damnation. 네? 여기라고 두 번째. 아우르코. 여기가 1400마일. 네? 지금 이 시편에서 로우팟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시편 86편 이 지금 지옥의 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86편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나라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오늘 가장 낮은 지옥으로 lowest hell 가장 낮은 지옥으로 구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이노크 거지. 800만. 그래서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뭐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 자들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고 우리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단이라 그런 자들은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놓고 800만 충분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반지 이름만 말하면 800만이 원형으로 되면 얼마 많죠? 충분히 많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정신 차려요. 아마 크리스 지금 살인해가지고 죽었잖아요. 크리스는 아마 요 끝, 여기 이노코는 안 갈 거예요. 거짓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는 크리스는 몇 명 죽었잖아요. 거짓 목사는 수만 명, 수천 명 지옥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믿는 목사들 다 이단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장님을 장님 끄고 지옥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 Lowest hell 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네? 이 과학자들이 이러면서도 화산이 분출하는데도 지옥을 모른다니까. 네? 이 지구 조금만 5마일만 네? 들어가도 그냥 불덩어리인데. 근데 사실 바닷가 깊이 들어간 데는 바다 깊은 데는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5마일이에요. 5마일 그러면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날 거라고 지옥이 소리도 이렇게 하면 들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0절 시편 63편 10절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라. 그들이 칼에 쓰러지면 여우들의 몫이 되리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악한 자들은. 그 다음에 칼에 쓰러진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재림 때 우리가 봤죠. 주님께서 칼로 치시고 지금이 말씀하시면 그 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다 불로 사라지는 그런 레이저 빔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우들의 몫이 되리라 했어. 여우. 아, 여우는 성경에서 악한 그런 동물로 나온다. 악한 동물. 주님께서 헤롯 보고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김 목사는 주님에 비하면 양의 양. 에이, 독사들의 자식. 그쵸? 나는 그래도 양반의 개라 그러지. 개, 돼지. 주님은 독사래, 독사. 왕한테, 헤롯 왕한테, 야, 영한테 가서 얘기해. 영, 그 작은 영, 큰 영, 불려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자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연약한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보세요. 2장. 솔로몬의 노래 2장. 솔로몬의 노래 2장을 보면 여우가 나요. 여우. 그 여우가 만져진 바스방출. 그동안.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여우들 여우들이 망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구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망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작은 여우, 작은. 작은. 여러분들이 왜 열매를 못 가져 나온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이 작은 여우들 망쳐버려요. 망쳐버려요. 우리의 포도 농굴들은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열매가 안 나오고 왜 작은 여우들이 포도밭에 들어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여우만 생각해. 아,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음행 안 하고 뭐 어? 내가 어? 뭐 나, 이렇게 강도질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작은 여우들이 문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는 이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의 그 교만, 시기 질투, 게으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알아요? 작은 여우들. 난 저 사람처럼 술주정뱅이 아니야. 저 사람처럼 담배 피고 마약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작은 여우가 문제지. 여러분의 열매를 못 가져오게 만드는 그걸 조심합니다. 시편 63편 11절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이다. 자 주님을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나중에는 결국엔 영광을 받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 여러분 마지막에 특징이 보면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데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요새는 내가 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거짓말 잘하느냐에 따라서 출세를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더라고요. 그죠? 거짓말 더 잘하는 오바마 어저께 그 스피치 하는 거는 듣지도 다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 뉴스에서 가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어떻게 다 사람들 다 도와주고 다 메디케어 메디카 다 더 주고 그러는데 또 빚은 더 없어진대. 산수를 못하는 애야. 수학이 막히네. 택스도 줄이고 다 하는데 더 풍성하게 산대. 적자도 없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팍 일어나가지고 팍 박수를 쳐. 거짓말 더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 산수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 그게 계산을 못 들어가네. 이번에 그 발표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알지구라? 그 뭐예요? 한국말로. 기하. 기하야? 대수야? 대수, 기하. 그거 없앴어? 그거 없앴네? 그거 없애고 그냥 얼터너티브 코스로 택한대.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을 못하게 하는 거야, 다. 다 머저리로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컨트롤 하려고. 그러니까 택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 이제 미국은 바보들만 사는 나라가 됐네. 그 애들 실력이 미국의 산수 실력이 얼마나 얕아요? 미국은 진짜 얕아. 내가 공부 들이다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대학원 경영대학원 GMAT 보는데 거기에서 내가 90몇 퍼센트 수학 영어도 못하는데 1년도 안 돼, 미국 와가지고. 몇, 6개월인가? 네, 얼마 있다 시험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영어 못해도, 그래서 들어간 거야. 시험 공부 하나도 거의, 한국에서 뭐 몇 년을 놀았어요? 국민학교 때, 내가 얘기했죠. 국민학교 때부터 다 놀고. 그 정도로 얘네들이 실력이 얕은 거예요. 퍼센테일로 90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천재가 왔는지 받아주더라고. 근데,
GMAT 산수 실력이 여러분 국민학교 실력이면 돼. 그 정도라. 그런데 그때가 83년이잖아. 아? 그러면 지금 30년 전이야. 그럼 얼마나 후퇴했겠어, 지금. 참. 그렇다고요. 이제 미국은 바보들만 사는 나라가 되는 거야. 자, 거짓말한 자들이 막히는 그 자들은 이제 다 막혀버린 거야. 다 막힌 거야. 64편.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64편.